같은 꿈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의 마음을 나누기 위해 모인 이곳. 맞춤형 임대주택. 그리고 그들의 진짜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마을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입주민 간의 소통. 그렇다면 그들이 진정으로 소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함께, 같이, 모두가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그래서 SH는 입주민들과 공동체 코디네이터를 연결해 주었습니다. 이 주택은 은평구에서 하는 청년 창업인의 집이고요. 1인 창업자인 분들이 함께 모여서 살고 있는 공동주택입니다. 미소주택은 홀몸 어르신들이 입주하고 계시고, 미소주택이라고 명명을 한 이유는 웃으면서 생활한다는 취지로서 정해놓은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공동체주택 코디네이터를 맡고 있는 송미숙이라고 합니다. 공동체 코디네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김정연입니다. 코디네이터 손경화라고 합니다. 코디네이터의 역할이 어디를 가나 공동체 주택에서 생활할 때 서로 간의 약속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을 하기 위해서 관리계약을 만듭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공간이라는 게 다 주어지기 때문에 공동체를 이뤄서 어떻게 꾸려나갈 것이며 그 공간 안에서 어떤 것들을 해야 하는지 뿐만이 아니고 지내다 보면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갈등까지 저희가 들어가서 조정하는 역할까지 맡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그 관리규약과 생활수칙이 정착이 되고 나면 그 외에 수시로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비누 만들기, 디퓨저 만들기나 이런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서 공동체 교육을 같이 접목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공동체 활동이라는 게 금방 성과가 나는 게 아니고 눈에 두드러지게 표현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내가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많았었는데요. 어르신들 표정 변화, 불평불만 같은 것들이 많이 줄어서 참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왔다고 하면 꼭꼭 빠지지 않고 참여해 주시는 걸 보면서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올 1년을 마무리 짓는 행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한 어르신이 그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천연비누 만들기든 어떤 활동해 주는 것도 고맙지만 저희들이 그분들의 그 아픈 마음을 들어주고 공감해 주고 그다음에 이해해 주고 그래서 그런 장을 만들어준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해줘서 굉장히 울컥했고요. 굉장히 보람되고 감사한 부분입니다. 코디네이터분의 도움 덕분에 사람들이랑 소통하는 것도 좀 더 원활해지고 앞으로 이 공동체 그리고 커뮤니티를 어떻게 이끌어나갈지에 대해서 좀 많이 도움을 얻은 것 같습니다. 임대주택에 있어서 코디네이터님이 언니이자 엄마 같아요. 그분이 계심으로 인해서 각자 이제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로 모이는 기회가 더 자주 생기는 것 같아요. 화합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만은 자기 지식을 총 통틀어서 우리한테 전달해주고 좋은 길로 인도해주고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일에 생각하고 우리들이 서로 손잡고 선생님과 함께 전진해나가기 바랍니다. 공동체가 그냥 작은 것에서 시작해서 크게 전체를 아우를 수 있다는 걸 난 2년 정도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전문기관을 통해서 저희가 60시간 교육을 받았고요. 공동체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막연하게 공동체 코디네이터를 할 때는 그분들에게 공동체는 이런 거예요. 그리고 관리 규약에 대한 안내 그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막상 부딪히고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들을 하나로 만들어내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그 가운데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공감하고 그리고 그분들의 생각을 어떻게 들어줄 거에 대해서 또 같이 기획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뜻 있었고 보람 있었고 또 굉장히 재미난 활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입주민들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 징검다리가 되어주고 있는 공동체 코디네이터. 행복한 마을을 만드는 방법입니다.